한마디로 말해서 얼떨떨. 제주도를 가도 광주를 가도 늘 나오는 거야 제 노래가.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정말 뭉클하고, 아 이제는 속된 말로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기뻐서. 예. 대한민국 남성분들의 가슴 속에 제 노래가 완전히 박혀있다는 걸 느껴요. 언제나 힘들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노래였고, 그 노래를 불렀던 아 가수가 장현철이었지. 예, 그것만 기억해주시면 뭐 저는 욕심 없습니다. 무대는 떨림입니다. 아, 근데 그 떨림이 지난 후에 그 느낌은 행복이에요. 예, 쾌감이고. 어떤 무대라도 아직도 올라올 때는 떨려요. 네, 가수는 그걸 즐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두미로 속을 헤매던 과거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몰랐지만,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있다. 주고 싶어 너를 위하여 마지막 그 하나까지. Some of them.